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항상 늦은 시간까지 아침 이 시간까지도 많이 또 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마 이렇게 많이 계신 분들은 다들 이분 보고 싶어서 남아 계신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 아유. 염블리 정말 눈썹이 우리 염승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가만있어 봐. 같은 회사시구나. 네. 이베스트 대세인가 봐. 센터장부터 시작해갖고. 그러시네. 네. 이베스트. 네, 오늘 이베스트 데이입니다, 오늘. 아 근데 장을 하루 비우니까 장이 영. 아니 또 어제 오후에 빠지더라고. 네? 아침에 딱 봤는데 그러니까. 좋아서 오늘은 괜찮겠다 아니, 싶었는데. 뭔 휴가를 가고 그래, 그러니까. 빈자리가 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이슈부터 좀 체크하고 갈까요? 네, 네. 뭐 아직 좀 시간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뭐 사실 시장보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요런 내용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김창현 신영증권 이사 인터뷰한 이제 기사인데 버핏이 왜 애플에 투자하냐고 한번 나도 만나 물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지금 운영하시는 신영 액티브 시매틱 아시아랩 1년 수익률이 지금 84%나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신데 무슨 랩이요? 그 신영 네. 액티브 시매틱이 테마란 뜻이라거든요. 네, 그렇죠. 그 최근에 그 신영증권하고 신영자산운용이 가치 투자의 개념을 바꿨어요. 그 맞습니다. 시매틱으로. 시매틱이 아니라 시매틱. 뜨메틱. 번데기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네. 이제 뭐 질문하고 답변 그냥 간단히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우리 한국에선 너무 가치 투자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고정관념이죠. 성장성은 떨어져도 수익이 안정적이고 이제 밸류는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다. 아예 그냥 머릿속에 사실 대부분 박혀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그건 가치 투자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셨고, 이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했기에 가치 투자라는 자기는 말을 안 쓴다. 네. 그래서 이제 시매틱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이 펀드 이름도. 그래서 바른 정의는 뭐냐면, 워런 버핏도 가치 투자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투자라는 말 앞에 가치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호 반복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 자체가 좋은 회사, 가치 있는 회사 주식을 일단 적정적 가격에 사는 것 자체가 투자다. 근데 그 앞에 굳이 가치란 가치라는, 말을 예, 붙일 필요가 있느냐. 동호 그래서, 반복이라는 예, 거죠. 동호 반복이다.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자꾸만 가치 투자하면 그냥 저평가된 회사를 사고 기술주는 아예 안 사고, 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망이 만약에 밝으면 성장주잖아요. 해당 업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미리 이제 좀 생각을 해놓고, 이 기업이 뭐 흔들린다거나 좋은 가격에 왔을 때 기다렸다가 사는 거, 이게 가치 투자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투자하면 뭐 은행주나 항상 못 가는 종목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 성장주도 충분히 가치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금 넘버원 포트폴리오가 예, 애플이고 뭐 확인된 말 아니지만 테슬라 매수설 같은 게 애플.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거기다 아마존도 샀고 야 그러니까 진짜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너무 그냥 가치에, 그러니까 기존 고정관념에 좀 얽매이면 안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회사를 이제 가리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해당 회사에 그 속한 업종 자체가 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업종이 이제 시매틱이라고 좀 불렀고, 네. 석탄이나 광산은 누가 봐도 딱 사양산업이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미래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시매틱이라고 좀 부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신재생 에너지가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안에서도 안 좋은 기업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잘 골라내야 된다.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 급등에 있으면 비싸게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예. 네. 그렇게 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치주로 구분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한국 기업 중에 예를 하나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든 거니까 이마트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 PBR이 굉장히 낮은데 회사가 2019년부터 자산을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 자기 점포를 다 팔아버리고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임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을 좀 확보를 했고 아예 이제 매각한 다음에 물류센터까지 거기다 그냥 네. 구축을 해서 뭔가 이제 쓸모없는 그 부동산을 좀 유동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회사는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 월마트의 체질 개선 그 자체를 이제 성공한 사례로 좀 보고 있는데 이마트도 그걸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 유명 리테일 중에서 그리고 가격도 좀 제일 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를 좀 일례로 좀 든 건데 어쨌든 가치주로 구분하는 개념이 뭐냐 가격이 싼 게 아니라 네. 그 쌌던 기업이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싼지를 아냐. 그러니까 이분께서 포트 운영하시는 그 노하우를 여기 딱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한국의 평균 퍼가 만약에 15배면 그 전 그러니까 포트 구성하는 종목의 이 평균 PER을 15배로 맞춘대요. 그러니까 각 종목이 뭐 30배짜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은 어떤 종목 뭐 5배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다 합쳤을 때 평균 PER이 15배 정도 되게 그러니까 시장 평균과 좀 맞춘다. 그렇게 좀 포트를 좀 운영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보통은 가치 투자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PER이 15배면 10배 이하짜리로 구성을 하시고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PER을 아예 안 보잖아요. 사실 네네.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포트를 15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시장이랑 비슷하게 간다. 네. 근데 물론 기업마다 다르죠. 편차는 네. 있는데 뭐 그렇겠죠. 편차를 딱 평균했을 때는 좀 맞춘다. 좀 그런 개념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같은 전통주 가치주가 좀 오를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네. 금융주는 이제 우리 고정관념이 성장률이 더디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다고 말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금융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은행만 포함된 게 아니라 네. 이제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뭐 토스도 들어가겠죠. 핀테크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냥 과거처럼 금융주가 시장 평균보다 처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금융에. 네, 네. 이런 개념을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사실 유통업종 하면 우리가 면세점, 백화점, 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쇼핑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쿠팡. 네. 네이버 11번가 들어가야죠. 이거 넣으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옛날처럼 뭐 가치주로 볼 수가 있는 거냐 고정은 성장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좀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좋은 업종 그다음에 좋은 경영진 좋은 가격 세 가지를 고려해서 사야 된다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트를 구성할 때도 네. 이 기준에 맞게 좀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때 그러니까 이럴 때 주식을 좀 많이 던지시잖아요. 어떤 악재나 이상한 뉴스에 기업이 나왔을 때 흔들려서 막 던지잖아요, 사실. 네. 이게 이제 끝난 것 같아서. 근데 이분께서는 그런 거 나오면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그 기업을 이제 그 살려고 했는데 일시적인 악재나 그러니까 기업의 큰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악재가 발생했다. 네네. 그러면 급 나가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때는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고민도 없이. 예.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구글을 싫어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그 가치 투자자가 구글을 샀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워런 버핏이 애플을 샀다면 왜 워런 버핏이 갑자기 기술주를 샀냐 그걸 궁금해할 게 아니라 네. 왜 그 애플을 지금 가격에 샀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 왜 이 가격이냐 이거죠. 네, 왜 이 가격에 샀을까. 맞아. 예. 네. 그니까 왜 샀냐가. 산 것만 보지. 예, 네, 산 것. 그니까 네. 뜬금없이 왜 샀을까 이게 아니라 네. 왜 이 가격에 샀을까. 그니까 워런 버핏은 싸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더 성장한다고 보고 사실상 애플을.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 기사에서는 사실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 스타일을 바꿨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런 버핏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죠. 사실은. 애플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산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 나는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성장주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주식을 샀잖아요. 네. 내가 그걸 이렇게 그 장면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봤거든. 네. 아, 그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 워런 버핏 빙의. 빙의에서 네. 그 워런 버핏이 뭐 HTS 보다가 전화하는 거지. 그 좀 들어와 봐. 그 이거 좀 사봐. 이러지 않았을 거야 아마. 네. 밑에서 그 저기. 펀드 매니저들이 아 회장님 이제는 저 워런 예, 이거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하니? 오케이. 점검해봤니? 그래 그럼 사.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워런 버핏의 그래. 이 위대함이지. 네? 오케이. 자기가 고용한 네. 파트너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해. 네.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네. 자기가 막 사자 뭐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아마. 네. 맞습니다. 위대한 분야.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게 꼭 정답이라가 아니라 이제 이분께서도 너무 이제 시장에서 그냥 가치 주냐 성장 주냐 이런 이제 뭐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실 투자는 결국엔 아까 얘기한 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좋은 업종, 좋은 경영지 그리고 좋은 가격 이걸 고려해서 사는 게 저도 좀 맞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 아니, 좋은 업종, 좋은 회사, 좋은 경영진을 아니. 아, 너무 당연한 그래. 얘기 아니에요? 왜 짜증? 아니 갑자기 짜증나. 아니 좋은 회사, 좋은 경영진, 좋은 업종. 아니, 안 사고 있잖아. 3% 안 사고 싶은 사람 빨리 줘 댓글 남겨봐요. 한 명이라도 있나? 3%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 사고 뭐, 싶죠. 그게 실력이죠,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맞추냐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좋은 분들 3%에 많이 나오시니까 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각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예. 자, 계속 그 말씀드렸고 장 이제 곧 1분 남았으니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예, 시작 한번 보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예상 지수는 한 8포인트 정도. 어제 좀 막판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아서 그런 것 같고 일단 오늘 출발은 조금 보합 정도. 일단 플러스 0.61포인트 정도에 시작할 것 같아서 거의 보합이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8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예. 강보합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하락세로 출발을 좀 했고요. 오늘은 뭐 한미약품이 좀 7% 오르는데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한미약품 충분히 우리도 백신 만들 수 있다. 공장 가지고 있다. 그 인터뷰한 기사가 하나 떴던데 아니요? 그것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갑자기 갭이 7%나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성기 회장님이 자꾸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예. 그리고 신풍제약이 한 3%,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뭐 키움증권 이런 기업들이 조금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 오늘 좀 하락하는 업종은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이 한 2% 정도 살짝 빠지고 있고, 아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 최근에 좀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I홀딩스가 이것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긴 하던데 이게. TI홀딩스가 사실 이제 폐기물하고 태형건설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그게 분할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일각에서는 너무 저평가되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랬는데 결국 공개 매수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로 분할을 할 때 지주사가 사업 자회사 있잖아요. 그거를 지분율을 공정거래법상 무조건 2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그게 분할했을 때 지분율이 몇 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유증을 해요. 네. 유증한 다음에 TI홀딩스 주주들한테 아니 그 태형건설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를 받아요. 이제 주식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 되게 안 가요. 사실 이게 지주에서 주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빠지는데 오늘 아마 올라가는 건 이제 공개 매수 결정이 나니까 차라리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에 조선주가 정말 뜨거운데 현대미포조선이 또 LPG선 두 개 수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도 한 2% 정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셀트리온의 날이었잖아요. 사실 어제 뜨거웠죠 어제. 예. 근데 오늘도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SNS텍 또 스마트폰 부품 기업인 PI 첨단 소재 그다음에 오랜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이 한 1에서 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조금 코스닥은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외에 코스닥에서 좀 빠지는 쪽은 셀트리온 쪽은 괜찮은데 네. 뭐 헬릭스미스, 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같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제하고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주요 지수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2608포인트 일단 2600을 넘긴 넘었는데 네. 뭐 2600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 같고요. 보니까 코스피가 그 11월 기준으로 한 16%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의 역대한 세 번째 기록이긴 한데 많이 올랐죠. 예,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제부터는 좀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아직은 부진합니다. 866포인트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오른 상태로 큰 변동 없고요. 어제는 이제 모처럼 장이 흔들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어제. 네. 그래서 흔들리니까 모처럼 네, 흔들리니까 네, 산다. 네, 아, 원래는 이런 거거든. 아, 어제 장이 흔들리니까 개인들이 좀 파시더라고요. 원래 이거였거든. 네. 근데 어제 오후에 막 흔들리니까 그 기관 매물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기관들은 사실 팔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딱 팔았던 주체가 두 개예요. 투신하고 연기금. 네. 근데 각각 사정이 있잖아요.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네. 목표보다 올해 당연히 줄이는 거고 투신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펀드 환매. 아, 근데 연기금은 주식을 많이 사서 높아진 게 아니고요. 예. 주가가 오르고 맞아요. 채권 가격은 좀 빠졌잖아. 예.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 예. 아, 그런 거는 좀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유연하게 해주면 예?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표 비중을 맞추려면 지금 주식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데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긴 하고. 그다음에 기관 쪽은 어쨌든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그다음에 외국인은 지금 어제 코스닥은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장은 조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아침에 보니까 오늘 확진자 500명 이상 나올 거라고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그래서 코로나19 이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아모텍이나 삼성전기, RF세미 같은 MLCC가 좀 섹터 쪽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높고 네. 그다음에 재택근무,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뭐 콜드체인 관련주, 코로나 진단키트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자전거, 골판지 이쪽도 다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네. 이쪽 관련 섹터 자전거 많이들 타긴 타더라. 네. 그죠?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2분기 때. 예. 그리고 역시 피해주, 항공주, 여행주, 백화점, 카지노 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다 일제히 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국내 영향에 따라서 약간 좀 업종별로는 엇갈리는 모습이 좀 오늘 오전장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LG화학은 또 그 배터리 리콜 그거 또 나왔더라고요.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독일의 오펠이라는 차 혹시 오펠. 아세요? 네, 네. 오펠. 오펠이 GM인데 원래. 네, GM의 저 유럽 버전이 오펠이죠. 네, 네. 네. 거기서 한 550대 뭐 규모는 크지 않은데 네. 또 화재 사고 좀 발생해 가지고 리콜 또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악재긴 한데 현대차하고는 다시 관계가 좋아졌는데 인도네시아에 네. 결국 하기로 했나 봐요. 그 공장 합작 공장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다 생산되는 국가니까 네. 그쪽에 이제 합작 공장 한 해 만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는 쪽으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불 나고 그러면 막 저 그 그룹하고 그 그룹하고 싸우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뭐 개인이 아니잖아. 네. 회사거든 회사. 네. 그죠? 네. 자, 그리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보니까 코스피 200 이제 정기 변경 결정이 났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150하고. 네. 코스닥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찾아보시고 코스피 200만 그냥 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이 편입되는 거고 12월 10일 종가에 편입이 됩니다. 12월. 10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예. 종가에 그날 리밸런싱이 나고 1년에 항상 두 번 있어요.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요. 네, 한 번에 물갈이 한다고 봐야죠. 지누스가 들어갔잖아요. 예, 네, 지누스 들어갔어요. 네. 코스피 200에? 200에 네. 들어갔어요. 지누스가. 네? 반은 정프로덕 아니야. Living Wonder. 지누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빅히트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원래는 정기 변경 대상은 아닌데, 네. 특례 편입. 그래서 두 기업은 이제 특례로 이번에. 특례? 예, 네, 특례로. 그래서 빅히트는 코스피, 코스닥 150엔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됐고 나머지 코스닥 기업들은 한번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 소시홀딩스, 세아베스틸, 롯데푸드 제외죠? 이제 나간 제외된 네, 200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BGF? BGF. 복그 CU, CU 편입. CU죠? 네, CU 편입. 보광. 네, 보광 그룹. 보광. 네. LF. LF는 LG 패션인가? 예, 네, 그렇죠. 예. 네. 지수 편입 뭐 내년에 도전하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네.
왜 코스피 200을 꿈꾸는 분들 전화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정프로한테 전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확정이 됐다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딱 한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그 요새 이제 외국인들 관련된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의 키가 지금 이제 외국인으로 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일단 연초 이후 27조 원 순매도 했던 외국인이 11월에만 지금 7조를 샀는데, 외국인 순매수로 이제 코스피가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는 관점에 코스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달러화로 환산한 거죠, 사실. 달러로 환산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 전고점, 지금 국내 코스피는 2600 넘어서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근데 달러로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4.2% 밑에 있다. 아, 2018년도 달러가, 고점.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계산을 해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아직까지 4% 정도 더 룸이 남아있다. 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더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이익 전망이 그 수출 증가율에 따라 좌지우지가 되는데, 12개월 이제 주당 순이익 전망치와 수출 증가율이 거의 일치를 한대요. 그 수출 증가율을 잘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떨어질 때는 수출 총액이 늘어난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글로벌 경기가 개선된다는 얘기거든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전세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환율과 원달러 환율 추이와 한글 수출 총액이 이제 역의관계, 아무튼 원화 강세일 때 그 한국의 수출 총액이 좀 늘어났는데, 최근 5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54원에서 1285원 박스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이게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 환율이 1052원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52원 밑으로 떨어지면 아. 이제 그때부터는 적자 나는 거죠. 수출기업들이. 그렇게 적어주셨고, 2018년 1월 그때 2600 찍을 때 고점이 1054원이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룸은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그 밑으로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좀 이제 경고신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업종별로는 조선은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손익분기 환율이 1125원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아슬아슬하고. 아, 업종별로 다 손익분기가 좀, 다르군요. 좀 다르대요. 자동차는 아직 많이 여유가 있고요. 1050원, 종이가 1068원, 석유화학이 1067원, 철강이 1032원, 그다음에 전기전자도 아직 1050원. 그러니까 대부분 1050원대예요. 종이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요? 종이도 수출하죠. 아, 종이도 수출을 네. 합니까? 그럼요. 예. 종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1050원 이하로 어쨌든 하락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네. 거, 그거는 좀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KB증권의 이제 이은택 연구원이 쓰신 건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한은 기관과 개인이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제목이. 아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은택 의원이 그런 그 제기가 있지. 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은 돼요. 왜냐하면 아니 그 외국인이 강하게 사면 누군간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세계 주체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그럼 외국인 산다는 건 나머지 쪽은 판다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난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데 기관은 왜 따라 못 사지? 뭐 그것까지는. 예? 네? 예. 기관들 괜찮아요. 입장에서. 예. 외국인이 사는데 기관은 왜 못 사냐? 아니 기관은 외국인 팔 때는 같이 팔고 네. 외국인 살 때는 또 팔고 따로 팔고. 예. 요즘엔 계속 팔아요 기관은.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몇 개월 전만 해도 개인이 그때 뭐 김프로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근데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다 그 고정관념이 그거였잖아요. 개인이 주도하는 랠리니까 얼마 못 간다.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이제 개인이 발을 빼잖아요. 이번 네. 달에 한 5조 판 걸로 아는데 개인들이. 네. 그렇지. 개인이 발을 빼니까 또 반대로 이거 네. 외국인만 사가지고 되겠어? 약간 이제 바뀌어버려서 개인이 사야 되는데 참 이게 시장.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컨퍼런스 콜 한다는 거는 야 옛날하고 많이 한국 시장 좀 달라졌다 얘네들. 얘네들 왜 이러니? 네. 어, 막 준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이 사야 이제 오히려 또 좋게 보고 참 그렇게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그 좀 개인이 매수에 동참해 더 강하고 견고한 상승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은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 기관이 매수하면 어차피 외국인은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반대쪽에선 그래서 누가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파는 사람은 당연히 절대 매물을 싸게 안 내놓겠죠. 호가를 당연히 계속 올리겠죠. 네. 근데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은 비싸도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 커지는 건데 그러면서 시장 가격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험 선호 심리는 뭐가 결정하냐? 선진국은 실업률하고 물가가 결정을 하고요. 한국은 이제 신흥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달러가 결정을 했다. 달러가 약할 때 위험 선호 현상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네. 그냥 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달러 강세 환경에서는 연간 코스피 밴드 상단이 그 연말 종가 기준으로 10%였대요.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그 달러 그 강세 기조. 지난 네. 10년간은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기조가. 그래서 만약에 그걸 계산하면 2600이 올해 종가면 2850이거든요. 네.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네. 근데 2003년하고 7년은 달러 약세 때였는데 그때는 밴드 상단이 30에서 50%까지 나왔대요. 네. 달러 약세 구간에서. 달러 약세가 돼야 돼.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3400에서 최대 3900까지 나오니까 4000 간다는 얘기예요. 최대. 그러니까 이 계산으로 하면. 그래서 달러 약세라면 우리 모두 지난 10년간의 그 천수답 장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좀 했는데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뭐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계속 약세라면 내년도도 뭐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달러 같아요. 달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네. 예.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은 그 LG그룹 구본준 이제 계열 분리 오늘 그 이사회 열리니까 그 거기서 LG 상사 LG 하우시스 판토스가 계열 분리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본준 고문이 그 LG 지분 7.72% 갖고 있는데 이게 지분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LG 상사 지분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상사랑 하우시스 지분 받아봐야 한 4천억밖에 안 된대요. 6천억이 비어요. 그래서 아마 실리콘옥스나 화학소재 제조사 LG MMA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오늘 오후에는 역시 그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찾아가서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이따 한 10시에 뭐 금리 결정할 것 같은데요.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할 것 같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2024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연준의 결정은 아닌데 네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백신이 공급이 돼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최소한 네. 3년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할까요? 네. 네. 시간 괜찮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좀 더요. 네, 알겠습니다. 정량을 쳐야지. 자,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이 아마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오면 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백신은 영상 4도 이상에서 보관 가능하고요. 네.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국가에도 그래서 보급이 가능하다. 사실 이제 그런 가전제품이 없는 국가들도 네. 보급 가능하고 가격도 4달러. 그러니까 4달러. 네, 4달러. 4달러. 그러니까 단돈 뭐 4달러다 이렇게 네. 써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화이자가 20달러고요. 모더나가 좀 비싸요. 33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그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백신 팔아서 돈 안 벌겠다고. 자기는 수익성 추가 안 하겠다. 예, 그래서 또 언급까지 했으니까 네. 최대한 싸게 좀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그걸 국내 기업이 만드니까 좀 임팩트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책 쓰셨던 그 이호성에는 그 연구원님이 네. 이제 본인 이제 그 텔레그램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올리신 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라고 쓰셨냐면 차익 실현도 이제 공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익 실현도 하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좀 신중히 해라.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헤지펀드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공매도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뭐 알고 있는데 네. 헤지펀드가 이제 그런 걸 하니까 근데
지금 차익 실현이 갖는 진짜 의미는 그 주식을 쇼치고 공매도 치고 현금을 이제 산다는 개념하고 똑같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식을 버리고 현금 산다 이런 개념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테슬라를 만약에 100달러에 사신 분이 계시는데 200달러에 팔면 두 배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분 좋죠, 당연히. 난 근데 지금 600달러까지 왔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거의 멘붕이거든요, 사실. 두 배 먹었어도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100달러 이익을 봤는데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그 은행에 넣어서 5% 이자를 이제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이 200달러 이제 200달러의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면 이자가 5%라고 치면 뭐 연 한 10불 정도의 이익을 내는 건데 만약에 테슬라를 내가 거기서 공매도를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달러에 무려 350달러의 손실이 지금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물론 손해본 건 아닌데 그 뒷면에는 기회 손실이 무려 350달러가 발생했다는 거죠. 염차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그 예를 들 때 있잖아요. 테슬라로 꼭 예를 꼭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아니, 내 정프로 때문에 그러지. 아, 저요? 모든 분들이 주식 안 사서 손해본 거, 주식 사서 이익 본 거에 애를 꼭 테슬라로 들더라고. 아니, 워낙 많이 급등했어요. 애플로 좀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애플 같은 걸로. 네. 그 이어서. 우리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또 테슬라를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사실 미래는 모르지만 이런 이제 지금 강세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호세 연구원 얘기는 너무 쉽게 좀 차익 실현하지 말자. 네, 좋은 기업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공매도하는 것만큼 엄청난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 손실을 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애플 협력사 중에 그 중국의 오필님이라고 그 아이폰의 그 카메라 모듈 만들어서 납품하는 LG노트 경쟁사가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애플에서 탈락할 분위기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기업 제재 리스트에 이제 지난 8월에 올라와가지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이 회사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노텍 샤프 오필님 3파전인데 네. 거기서 아마 오필님이 나가게 되면 아마 국내 삼성 계열사들이 아마 삼성 계열사나 뭐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좀 메꿀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제 증시 거래 대금이 뭐 역대 최대치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네.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제 사상 최고 찍었는데 항상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또 줄어들기도 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일본에 네이버가 사실 라인이 그 일본에서 1등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 메신저 라인이 그 일본의 월간 이용자 수 지금 현재 1위거든요. 8,400만 명 이상 건데요. 네. 2위가 트위터고 4,500만 명. 일본의 3위가 인스타그램 3,300만인데 네. 일본의 검색 시장 구글이 60%로 1위예요. 일본은 검색 시장이. 네. 근데 네이버가 예전에 20년간 두 번 도전했다가 그냥 다 사업 접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기로 했다. 검색 시장에 네, 검색 일본. 그래서 뭐 한국에서의 압도적 1위니까. 네네네네. 근데 일본에서는 항상 참패를 했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일본에 또 합작도 했으니까 네. 한번 해보는 거죠. 네이버로 가는 거예요?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라인 통해서 뭐 하겠죠. 라인. 네. 근데 이제 네이버 이름을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까지는. 그래서 라인을 뭐 곁들여서 뭔가 할 것 같긴 한데 구글의 아성을 좀 깰 수 있을지는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자, 어제 하루 쉬시고 오늘 이틀 만에 등판하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